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, 그 뒤에는 뭐 또 알 수 없는 일이지만. 또 사담으로 말씀드리면 또 장태순 씨께서 10주기에는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다고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8주기, 9주기, 10주기까지 좀 이렇게 끌어가 보겠다라는 생각에, 다른 분들은 초대를 많이 못 드렸고, 저희 노래하는 분들, 그리고 저희 아는 분들, 또 이렇게 같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야, 정말 그냥 식구 같은 분들 모셔서 편안하게 하려고, 네, 이렇게 정말 편안한 자리를 마련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못 하셨는데, 어쨌든 아쉽지만, 그래도, 나름의 의미를 가진 헌정 공연이니까 또 그렇게 의미를 담고 공연을 시작해보겠습니다. 오프닝은 제가 중간중간에 가수분들 소개해드릴 때 또 제가 나와드리겠지만, 오프닝을 맡은 전 김미선이라고 합니다. 예, 오늘 첫 곡은요, 조금 저는 제가 만든 노래는 좀 조용해서 제가 조용한 노래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노래하려니까 또 떨리네요. 오래 노래를 해도 제가 만든 곡 중에서 전해드릴게요.
제목이 이젠이라는 곡이고요. 주원 아저씨 곡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. 이 곡은 따로 또 같이 앨범에도 수록이 되어 있고, 사실은 정말 비 오는 날, 외로운 날, 혼자 있는 날, 이렇게 들으면 빠져들 것 같은, 한번 찾아와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. 어둠 속에서 라는 곡인데요. 오늘 이 노래가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,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마무리가 안 되네요. 네. 아마 감기가 걸리지 않았어도 삑사리가 나지 않았을까.